우리에게 요구하여 엘리엘리라 마사박다니 이 말을 들으며 예수님 머리 맞았나 보다, 예수님 억울하신가 보다, 많이 아프셨나 보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외쳐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 죄를 인한 모든 저주를 내가 다 감당했다. 내가 너에게 몽땅 다 감당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 정말로 죄 아래 있는 우리들, 못난 우리들 저주 아래 끌려가지 마시고, 끌려갈 것 없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끌려가지 마시고 다시 자유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한 사랑이 달라질 것, 내 부족한 헌신이, 내 부족한 의가 달라질 것, 그것들을 믿으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셔.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 완전하다고 지금 외치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사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사시고 자유함으로 사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리리라 마사박다니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주님, 그 주의 소원이 드려지게 하시고 주여 주 앞에 감사하며 주여 주 앞에 기뻐하며 주여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의를 따라 주의 길 따라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에 부시고 통